안녕하세요. 인친놈, 인강에 미친놈 이승효입니다. 자, 염순이 아빠 이승효가 왔고요. 요즘 수친놈이죠. 수학에 미친놈. 큐친놈, q a 에 미친놈. 미친놈, 그냥 미친놈, 도레미친놈. 도레미, 파, 솔라시, 미친놈. 자, 선생님 요즘 어 거의 이제 스튜디오의 지방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끝났냐면 이제 육모까지 선생님이 계획했던 그 촬영 이제 다 끝났어요. 어, 미친놈처럼 하다 보니까 또 되는군요. 이게. 그리고 q&a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그 최근 한달 동안 보니까 거의 지금 한 2,500개? 뭐이 정도 되는데 선생님이 한 2,000개 정도 답을 했으니까 이게 되네요. 음 그냥 미치니까 또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 요새 별명이 뭐냐면 이제 귀신이거든요. 귀신 기아의 신이라고 있어요. 귀신이고. 연생한테 배운 또기아이들이또 귀신이 되고 있는데 촬영하다가 진짜 귀신이 될 뻔했습니다. 진짜로.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제, 해냈다, 해냈다, 해냈고, 어, 일정도 다맞췄고 어, Q&A도 선생님이 열심히 답변을 해서, 어, 시, 예, 예,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게, 그날 안에 다 끝내도록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오늘 캐스트는, 이제 그 육모 이후 계획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육모 이후에 대한 거, 선생님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육모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를 선생님이 잠깐 할 거고, 그 다음에 수강생이라면 특히 또 끝까지 좀 들어주시고, 육모 이후에 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을 선생님이 계획을 또 얘기를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지금은 수강생이 아니지만은, 어, 나도 한번 좀그 미친놈이 되어보겠다, 효친놈이 되어보겠다, 효자가 되어보겠다, 이런 사람들 있으면은 또 환영이고요. 자, 들어오시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생님 수강생 중에, 와, 진짜 이거는 뭐 재능이네요. 그죠? 선생님이 이거를 그리려고 해도, 이게 당연히 안 그려지는데, 이게 되네요. 진짜. 이걸 샤프로 이렇게 그렸다는데, 공부하다가. 이건 정말, 어, 그림에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귀엽죠? 그죠 아, 너무 졸귀탱이고. 그 선생님이 그, 올렸던 염순이 사진 중에서 그 육개장 박스에 들어있는 어, 그거를 보고 올렸는지, 어, 이렇게 팍 하고 있는 어, 귀여운 염순이 사진을 그려서 이제 Q&A에다가 올려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어, 그래서 이거는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혹시 이제 부끄럽다면 은좀 미안한데 어, 선생님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허락을 받진 않고 마음대로 <laughs> 어, 올려버려가지고 어, 양해좀 부탁드릴게요. 어, 이게 귀여움의 힘이잖아. 선생님이 요새 그 강조하고 있는 게, 귀여운 걸 보면 집중력이 올라간다는 그 히로시마 대학교에 논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서 선생님이 그 귀여움의 힘 칼럼도 엄청나게 많이 조회수가 올라가고 추천수도 올라갔는데, 여러분 보면 좀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육모 전이니까 힘을 좀 내시고, 혹시라도 이거 육모 끝나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또 육모 끝나고 나면 또 지쳐있으니까 또 힘을 내고, 귀여운 거 보면서 좀 힘을 얻으셔야 돼. 그리고 이제, 귀여운 거는 아닌데, 어, 이 백이. 백이는 이제 사진 그림이 없어 가지고 이제 사진으로 했는데 아또또 또 다른 학생이 또 어, 선생님을 그려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아닌가? 실물 싱크 지금? 아 전혀 아니죠. 미안해. 이렇게 선생님이 꽃미남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죠? 어, 또 이렇게 또 그림을 또 그려 가지고 보내 줘서 우리 삼각 방정식 가르치고 있는 이 이승효를 그려 가지고 보내 준 학생도 있었습니다. 아 대단해, 진짜. 아,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laughs> 그림으로는 안 되는구나. 어, 다른 거는 진짜 이거 완전, 이건 재능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도저히 나는, 이거는 할 수가 없어. 어, 아무리 해도 나는 안될것 같아. 너무 대단하죠. 그렇죠? 응.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하고 어, 공부하다가 이제 좀 약간 지쳤을 때 심심한 그 시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써줬다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의 관심이니까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제 그 삼총사 크루가 있잖아요. 염이백, 백이 같은 경우는 아직 그림이 없어가지고 이제 요 사진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염이백, 염이백이 200. 요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육모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일단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계획을 세우지 마라. 제발 여러분들 지금 벌써 선생님 q&a에서도 이게 종종 선생님 6모 이후에 뭐 현장 강의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뭐디 언제 나오나요 그래 여러분들 궁금한 거는 다 알지 근데 지금은 6모에 집중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6모를 안 봤는데 어떻게 이후 계획을 세우지 여러분들 수학 공부 요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은 1등급이 나올지 100점이 나올지 혹은 뭐 4등 5등급이 나올지 모르잖아 여러분들의 약점은. 여러분도 모르고 선생님도 몰라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올 거냐면, 6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설모의고사들 같은 거 최근에 본 사람들도 많을 거고, 뭐 3월 학평, 4월, 5월 학평 이렇게 본 사람들 중에서는, 아, 그래. 나는 뭐요 정도는 됐다. 요 정도를 내가 온것 같아. 이렇게 느낀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좌절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시험으로는 여러분들 현재 상태를 절대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안 돼. 그냥 오로지 딱 평가한 기준으로 보고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수학뿐만 아니라 전과목이 좀 윤곽이 나올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실력에 비해서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10월 보고 나면 아 내가 뭐이 단원에서 좀 문제가 있었구나. 이 과목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 이제 알거 아니니? 그치? 그거를 보고 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동안 공부했던 걸 복기를 해 보고. 시험도 복귀를 해본 다음에, 그래, 이제 남은 9월까지, 9월 모평까지 3개월이 남았으니까, 3개월 동안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수업 들어가지고, 이제 상승효과 이렇게 쫙쫙쫙 올라간 사람도 있잖아요? 성적이 잘 나왔어. 그럼 이제 수학이 약점이었는데,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수학이 아니라 다른 약점부또 집중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아, 이제 나는, 뭐 이제 DB 3.5를 스텝 2까지 했으니까 끝나고 나면 스텝 3를 빨리 해야지. 욕모 이후에 그걸 해야지. 뭐 다음 교재 언제 나오나요? 이게 궁금할 수는 있지만 시험에서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게 단순히 뭐 점수 실수해서 안 나왔다 이게 아니라 아 내가 기본기가 부족하구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수 효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정신 차리고 나서 선생님한테 상담 받으면 선생님이 가이드를 해 주겠지만 지금 너무 여러분들 지금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마치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약간 이런 모드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뭐가 또 생기냐면 여러분들 머릿 속에는 지금 그6모때 성적이 대충 그려져 있죠? 아 나는 국어는 뭐몇 등급, 수학은 몇 등, 그래서 뭐뭐일3몇뭐 뭐가 뭐, 뭐, 이렇게 나오면 돼뭐 이런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대로 되는 사람은 없죠. 거의 없죠, 그쵸그 계획대로 딱 나오겠어요? 아닐 거란 말이야. 항상 계획대로 잘안 돼. 그리고 내가 강점인 줄 알았던 게 약점이 되기도 하고 약점인 줄 알았던 게 강점이 되기도 하고 변동이 생긴단 말이야. 그거를 알기 위한 게 6월 모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 지금 계획 세워놓고 그것대로 일단은 된 다음에 그 이후를 달린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 근데 6월 모의 평가는 수능은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9월 모의 평가 같으면 그래도 수능 직전이고 전범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6월 모의 평가는요 좀 편한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수능이 아니니까 대충 봐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그거 알고 나서도 5개월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렇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중간에 딱 거쳐가는 시작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공부 열심히 했겠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시작점에 불과해 딱 이제 중간인데 평가원 시험으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6월, 9월 수능 세 번의 시험 중에서 첫 번째 시험인 거잖아 너무 부담 갖지 말라 이거지. 여러분들이 딱 계획을 타이트하게 세워 놓고 그거를 달성해야 돼. 이렇게 하게 되면 시험장 시간 운용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84점을 목표로 한다. 84점을 꼭 받아야 돼. 이거 안 받으면 안 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갑자기 시험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등급 코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지. 무리하게 되는 거야. 나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중간에 멘탈 터지고. 그래서 국어를 나는 내 계획은 뭐 국어를 이만큼 잘 보고 수학을 뭐그 다음 요정도 해서 뭐 1등급 이등급 2등급 3등급 3등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혹시라도 1교시 때또 국어를 생각처럼 못본것 같은 느낌이 들면 약간 아 국어 못본걸 수학에서 만회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더 무리해가지고 이상한 짓할 수도 있고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육평은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다면 혹, 혹시라도 최선을 안 다했다 그러면은 남은 기간이라도 한시간이라도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최선을 다하시는 게 맞고 시험장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게 맞지만 무리하지는 말아라. 그리고 용모 계획은 그 이후에 세워도 늦지 않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다음 이제 선생님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그 용모 전까지 하려고 했던 게다 끝났다는 것은 이제 DB 3 5가다 끝났고 그 공통 과목이죠 수원 수투. 그다음에 이제 이6 미, 기, 확세계가다 1, 2단원 시험범이니까 그 1, 2단원 시험범이 아주 어려운 거3 0번에 이런 것들은 이번에 촬영 안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필요한 것들은 다 촬영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월 이후에 선생님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고 지금 머릿속에 뭐 이미 구상이 다 되어 있고요. 뭐 교재 내용들도 대부분은 만들어져 있는데 뭐 신규로 뭐를 만들 수도 있고 지금 그거는 육모 결과를 보고 나서 선생님도 판단하려고 그래. 왜냐면 내가 지금 6월에 수능 경향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 수능 경향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내 입장에서는 그렇거든? 나는 여러분들한테 맞는, 필요한 수업을 딱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라서, 미리 수업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뭐, 팔, 팔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모를 보고 나면 또, 또 선생님한테 또 Q&A가 쏟아져 올거 아니야? 그럼 또 이제 퀴친덤이 그거 이제 대답하다 보면은 아, 그렇구나. 이번 6월에는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서 어려웠구나. 물론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라는 것은 나하고 소통하는 학생들일 텐데 학생수가 표본이 꽤 많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선생님은 그걸 이제 느낌이 온단 말이지. 아, 그래. 지금은 이런 것들에 더주안점을 두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어려운 거를 더 많이 가르쳐 줘야 될 때야 라고 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게 될 거고 개념이 부족하구나 지금 뭐 수원에서 뭐 어떤 개념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이 또 느낌이 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또 교재들을 추가로 만들고 교재를 수정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모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막 서두르고 있지 않아요 물론 큰 그림은 있어 막 대책 없는 사람은 아니야 이미 커리큘럼도 정해진 것이 있으니까 할 거는 하겠지만 뭐 지금 당장 나는 뭘할 거니까 육모의 이후에도 이거 따라와 이런 얘기 안할 거고요 그다음 에 육모 끝나고 나서. 마캐스 해가지고, 뭐 야, 야, 이거, 이거 지금 당장 해야 돼. 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조금 시간을 가질 거예요, 선생님은. 일단 육모 끝나고 나면은 육모 해설 강의를 찍어서 올리는 게 나한테 중요한 거고, 해설 강의 찍으면서 또 분석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할 겁니다. 소통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확신이 딱 들었을 때, 오케이. 6월부터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선생님 수업을 듣다가 중간까지만 들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진도를 이어서 나가면 돼. 뭐 상승효과까지만 들었다는 사람들은 3.5를 들으시면 되고, 3.5까지 들은 사람은 db를 들으면 되고, 이어서 가면은 되는 거지만, 중간에 이제 또뭐 변동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잖아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교재 강좌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내가 이제 채워주기 위해서 연구를 하겠다.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의 이제 커리큘럼을 보면, 상승 효과 수학 1 2 1 2 그다음에 이제 상승 효과 3.5가 있었죠? 3.5 상승 효과 3.5 그다음에 이제 DB 3.5 요렇게까지. 그다음에 앞에 이제 상승의 시작도 있죠. 자, 이렇게 커리큘럼이 쭉 지금 이제 진행이 돼서 여기까지 완강이 다된 상태고요. 2 6 2 6 점을 위한 선택과목 강좌였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삼 단원이 남아있는 상태니까 6모 이후에 이거는 뭐 촬영은 쭉 당연히 하기는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다음 이제 요딥 딥이 상승효과 딥이라던가 딥이 딥요 이제 딥 시리즈가 있을 건데 이제 요게 지금 아직 안 만들어진 상태니 요거 같은 경우는 특히 또 고난도 이 문제는 또 경향들이 좀 많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 확정을 지금 안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걸로도 좀 부족해서 기초가 더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이 단계에서 뭔가 플러스 알파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선생님 아직 그 스포는 안 할게. 요평 끝나고 나서 할 건데 지금 뭐 표지 작업도 들어가고 내용도 이제 어 구상이 돼서 이거는 이제 아마 6월 안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들어온 학생들이 있어. 뭐 반수생도 있을 수 있고 또 수시. 수시모집 때문에 좀 뒤늦게 이제 그 수능 레이스로 들어와야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이제 압축해서 볼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의 강좌도 3.5, db3.5 단계에서 들을 수 있는 이제 요 플러스 베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름, 6월, 7월, 8월이 선생님은 이제 또 수업을 하게 될것 같아. 그럼 또 다시 또 이제 스튜디오에 또 지방형이 돼서 여기서 또 애들 안녕 이러면서 이제 또 촬영을 하기 시작을 할 것이고 힘이 들면 이제 염순이 얼굴 보면서 힘을 얻고 이제 그렇게 이제 여름이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리고 나면은 또 이제 9월이 될 것이고 또 9월 모평 끝나고 났을 때또 파이널 강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이제 1년이 지나갈 것 같은데 아 진짜 1년.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진짜 빨리 간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답답하고 아직도 이만큼 남았나 뭐 이런 생각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뭐 요새 뭐 불안한 마음들 뭐 압박, 스트레스 어마어마할 텐데 어 일단은 지금에 집중하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6월 모의평가에 집중을 하시고 끝난 다음에 막 울고 그러지 말고 제발. 어. 근데 뭐 답답하면 울 수도 있지. 그니까그 육목 끝나고 나서 이제 막 울거나 이렇게 슬퍼지는 것은 사실은 그 육목 결과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힘든 게 쌓여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쌓여 있으면 그런 거는 좀 한번 확 풀고 가면 좋을 수도 있지. 울고 싶으면 울 수도 있고요. 뭐 산책도 좀 하시고 숨도 좀 쉬시고 바로 막뭐 지금 당장 뭐안 뭐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차분하게. 항상 차분함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만 머리가 팍 돌아오게 집중하고 끝나고 나서는 또 차분하게 과거를 또 돌이켜보기도 하고 어뭐 부모님하고 얘기를 나눠볼 수도 있고요. 뭐 친구하고 얘기도 나눠볼 수도 있고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눠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은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어올 텐데 그거 한쪽에 막 끌려가지고 휘둘리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또 정리를 해서 또그 다음 단계에 가는 거야. 선생님 강조할게요. 6월 모평은 뭐, 중간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시작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주고 가르쳐 주는 것도 지금까지 촬영 뭐 많이 했고, 어, 대부분 완강이 되긴 했지만, 선생님도 이걸로 그냥 끝, 이게 아니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뭐를 줄수 있을 것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요새 이제 매친놈이니까, 뭐, 메가스터디 미친놈이니까요. 또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6월 모의 평가 잘 보시고 응? 음? 이거는 이제 응원의 메시지인 거지 또 부담을 가지라는 건 아니고 그냥 잘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누구나 다 선생님 특히 수강생이라 그러면은 진짜 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지만 이게 시험이라는 게 상대평가라서 모두가 그럴 수는 없다는 걸 나도 아니까 어, 지금 그냥 응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힘내라 이런 말 해주고 싶고요. 어, 또 여러분들도 선생님한테 요새 힘내라고 응원의 메시지 많이 주셔가지고 또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많은 사랑을 주셔서 선생님이 계속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